안녕하세요, 경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나갈 준비를 해볼 건데요. 오늘의 조금 독특한 점은 이번에 나온 신상들? 지금 날짜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5월 29일쯤인데 최근에 나온 봄 신상들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좀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베네피트에 이번에 고고 틴트 나왔던데 어때요? 아니면은 뭐 메포 쿠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질문이 많았고, 그래서 짧게라도 어떤지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봄 신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좀 먼저 피부를 정돈해 줄 겸 닦아내 줄 겸 해줄 건데, 좀 전에 제가 사실 몇 시간 전에 스킨케어는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이걸 좀 닦아내 주고 가볍게만 해줄 건데요. 이 라로쉬포제 세로징크 이 제품을 사용해 줄 거고, 확실히 요즘에 이거를 쓰면은 피지 컨트롤이 되는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이제 진짜 잘 사용을 할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근데 대신에 저는 이거를 매일매일 사용은 못해줄 것 같고, 제 피부에는 한 이틀에 한 번 정도 사용해주면은 딱 과하게 피지가 올라왔을 때 잘 잡아줄 수 있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밖에서 여름에 막 기름 올라왔을 때 그때 이제 사용해주는 거를 조금 더 추천하기 알맞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건강이 되게 요즘 안 좋아진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요즘에 소화도 너무 안 되고, 제가 이제 다이어트 하느라고 하루에 한두 끼 이렇게 먹는데 소화도 너무 안 되고, 막 뭔가 먹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입술의 수포가 이제 어느 정도가 됐냐면은 수포가 없는 게 저한테는 오히려 이상한? 그래서 진짜 최근에는 이 집에 이사 오고 나서 최근까지 계속 수포가 있다가 약 먹는 거를 먹으니까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이 오히려 너무 이상한? 항상 이제 수포가 있다 보니까 이제 없어지니까 좀 이상한 그런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좀 요즘에 건강을 다시 챙겨줘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용해줄 제품은 이니스프리의 메이크업 1분 마스크 제품인데요. 이거를 제가 중랑구 쪽에 이니스프리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게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매장에서 구매를 하려고 하니까 온라인 전용 제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매장은 뭐지? 근데 어쨌든 되게 좋아가지고 한 10개씩 사놓고 중요한 날 쓰고 있는데, 확실히 메이크업이 잘 받아요. 이게 3장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좀 중요한 날 사용을 해주는 거죠. 피부가 잘 뜨는 곳에 해도 좋을 것 같아요. 1분을 기다려야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을 진짜 가격을 조금 올리고 4개까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입도 좀 하고 있게. 입술도 건조하신 분들 많으니까 딱 입까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코. 코 잘 뜨는 분들은 코에도 좋고. 한 개만 더 넣어주면 안 되나? 지금도 사실 저 어제 저녁 9시에 깨고 지금이 오전 11시거든요? 근데 나가야 해서 밤새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늘 좀 보여드릴 제품이 다 대부분 신상이어가지고 되게 뿌듯하네요. 이거를 제거해주고 이제 에뛰드하우스의 수분 가득 콜라겐 반앤반 크림인데요. 이거를 제가 아침에 굉장히 잘 사용하거든요. 왜냐면은 제형이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얼굴에 맞게 사용해주기에 좋아요. 그래서 저는 반반 섞어서 사용해줄 때도 있고, 부분적으로 사용해줄 때도 있고,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제 인생 선크림이 원래는 이 이름이 아니었거든요. 이게
같은 선크림이긴 한데 이름이 이번에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블랑베리 꾸뜨르 라인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뭐 제형이나 이런 건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적당히 촉촉하고 파운데이션도 잘 받게 해주고 모든 게 완벽해요. 백탁도 없고. 아니 나 지금 백탁 있나? 아 그리고 눈이 안 아파요. 결정적으로 제가 선크림 눈 아픈 거에 되게 민감한데 눈이 안 아파서 좋아해요. 그리고 그 다음은 나스 포어앤샤인 베이스를 사용해 줄 건데요. 사실 제가 이거를 구매하러 매장에 갔었을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거든요. 포어를 사기에는 포어 프라이머 같은 제형은 몇 개가 있고 수분 베이스를 사자니 그냥 선크림 촉촉한 거를 쓰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이게 포어 기능과 수분 기능을 반반씩 섞어놓은 것 같은 제형이어가지고 진짜 잘 쓰고 있어요. 건성분들에게 포어용으로 쓰기 괜찮은? 근데 물론 지성용이 쓰는 것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포어 모공을 메워주는 역할은 아니지만 그냥 약간 건성분들의 기름기를 조절해 줄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적당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여쭤봐 주셨던 이 메이크업 포에버 쿠션을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이거는 제가 이거 딱 나오기 전에 브랜드에서 나왔을 때 브랜드에서 선물을 받았었어요. 근데 뭔가 좀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게 너무 예민해지다 보니까 브랜드에서 선물 받은 제품을 조금 일부러 보이는 그런 거를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 뭐 굳이 보여드릴 기회가 없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그냥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나갈 때만 쓰다가 여러분들이 진짜 꾸준히 많이 여쭤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왔어요.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브랜드에서 선물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 호수가 저한테 딱 맞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좀 그거를 감안을 해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써봤을 때는 굉장히 촉촉한 쿠션이었거든요. 이 정도로 하고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거의 특징은 이 안에 스펀지가 굉장히 이렇게 물렁물렁하면서도 단단하지 않고 수분감을 많이 머금고 있는 스펀지고 이거를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 쿠션도 근데 진짜 괜찮아요. 뭔가 쿨링감 아닌 쿨링감도 느껴지고 그리고 피부 표현이 진짜 예뻐요. 이거는 이 정도의 커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부 표현이 진짜 예쁘죠? 굉장히 촉촉하면서도 쿨링감 아닌 쿨링감도 느껴지고 커버력은 그렇게 완전히 높지 않으나 그래도 촉촉한 거에 비해서 데일리로 쓸 수 있을 정도. 물론 컨실러를 따로 사용해줘야 하지만 뭐 가볍게 쓰기 좋은 정도입니다. 그 다음은 신상은 아니지만 컨실러는 어딕션. 먼저 오늘은 지금 입술 여기 장난 아니죠? 먼저 오늘은 여기 볼 부분 얇게 여기는 얇게만 커버해줄게요. 그리고 저는 항상 여기도 컨실러를 해주거든요. 얘가 파운데이션이 잘 안 발리더라고요. 뭔가를 커버해야 한다기보다는 파운데이션이 잘 안 발려가지고. 그리고 여기 옆에 수포. 저는 요즘에는 너무 이게 자꾸 번지면서 여기 막 오돌오돌하게 뭐가 나더라고요. 아 그리고 오늘은 파우더를 하기 전에 이 고고 틴트, 베네피트에서 새롭게 나온 이 고고 틴트를 사용해 줄 건데요. 베네피트는 항상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면 보내주시기 때문에 집에 택배가 왔더라고요. 어쨌든 이거를 블러셔로 좀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너무 제가 테스트 해봤을 때 좀 쨍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올리면 어떡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쿨톤 핑크인데
이런 느낌? 조금 더 쿠션으로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저한테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는데? 쿠션으로 살짝만 좀 정리를 해줄게요. 이 외곽 부분만 정리를 해줄게요. 되게 막 맑고 좀 상큼하고 이런 느낌이 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저한테 안 어울려가지고. 아 근데 이미 입술을 발색했을 때부터 너무 뭐랄까 고채도의 푸른 핑크였어. 연하게 하니까 좀 낫긴 한데. 그리고 이제 파우더를 해줄 건데요. 파우더는 이글립스 파우더를 가지고 왔고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신상이라기보다는 이번에 이게 리뉴얼 됐더라고요. 저는 이것 때문에 항상 조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확실히 리뉴얼 되니까 사용하기가 편해졌어요. 이렇게 파우더 처리를 해줘야 하는 뭐 눈가나 눈썹 이렇게 해주고 네이처 리퍼블릭 쉐딩 이거 좀 이제 사고 싶어. 너무 쓰는데 불편함이 있을 정도여가지고 사고 싶어요. 바닥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그리고 삐아에서 이번에 새로 라스트 아이브로우 펜슬이 나왔더라고요. 아,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부러 쓰기 편하라고 슈에무라의 그 단도 모양으로 깎아 놓은 거예요. 이게 약간 슈에무라의 실브라운이고 제가 이거 전에 사용했던 좀 전에 사용했던 색이 월넛 브라운을 이제 약간 타겟으로 해서 나온 것 같은데. 그리고 브로우 마스카라는 이 베네피트의 긴미 브로우. 사실 오늘은 봄 신상도 신상이지만 좀 새롭게 보여드릴 제품들을 가지고 온 거여가지고 그 다음 섀도우는 제가 이렇게 디올의 봄 신상 섀도우를 가지고 왔는데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저 이거 인스타그램에서 보자마자 바로 사야지 하고 사고 왔거든요.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은 안 좋은 점이라기보다는 저는 디올 섀도우가 질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뭔가 말을 하자면 가볍게 음영으로 쓸 색이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색은 데일리이기 때문에 온고잉 제품에서 찾는 게 맞고 이거는 봄 한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하나 굳이 제가 이렇게 첫 번째 섀도우로 쓸 색이 없다는 점? 그래서 이 룩에 맞게 좀 새로운 레시피 색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새로운 레시피를 섀도우로 쓰고 요즘에 막 많이 유행하는 그런 밝은 색의 렌즈를 끼면은 굉장히 청량한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이렇게 올려주고 언더에도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 디올에서 이 밝은 브라운과 좀 짙은 브라운을 섞어서 눈끝에 음영을 주도록 할게요. 디올 섀도우의 질은 진짜 말할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디올 매장 가보니까 디올 섀도우들이 또 리뉴얼이 됐더라고요. 그거를 지금 사야 되나 참아야 하나 고민 중이에요. 그리고 블렌드. 그리고 이글립스 파우더 자체가 조금 색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블렌딩이 좀 어렵게 느껴지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파우더를 블렌딩 브러쉬에 묻혀서 하면 조금 더 쉽게 블렌딩을 할 수 있어요. 눈의 유분기도 이렇게 잡아주면서.
이제 뭘 해줄 거냐면요. 이 중간에 완전 핫한 핑크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일반 섀도우 브러쉬가 아니라 이런 블렌딩 브러쉬에 진짜 미세하게 이렇게 좀 묻혀주고 그것마저 손등에서 좀 정리를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 위에 이렇게 그냥 무심하게 툭툭 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맑게 핫핑크가 부담스럽지 않게 이렇게 상큼하게 올라오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런 색을 부담스럽네 어떻게 쓰지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볍게 발색될 수 있는 블렌딩 브러쉬로 사용해도 좋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핑크색을 되게 조그만 팁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이 삼각존 아주 얇게 발색을 해줄 거예요. 근데 요즘에 여름이라서 페스티벌 이런 데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섀도우 한 개쯤은 구입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제일 밝은 색 있잖아요. 이걸로 눈두덩이 중간에 하이라이트를 좀 넣어줄 거예요. 근데 하이라이트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사실상 이렇게 눈을 떴을 때 튀어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아이라인 그리는 쪽까지 안 하고 아이라인 그리는 쪽을 살짝 위쪽 이렇게 동공이 딱 제일 튀어나와 보이는 영역 여기에 이렇게 올려줄 거고요. 이거는 빡 엄청 화려한 느낌은 아니에요. 되게 은은한 진주빛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화려한 느낌은 아니죠? 근데 그래서 저는 더 디올스러운 것 같아요. 디올이 막 화려하고 이런 것보다는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어서 이것도 되게 고급스러운 진주빛 펄?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짙은 메이크업을 할 때는 이 밑에 색들을 더 응용을 해서 음영을 많이 넣어주거나 그런 방법으로 사용을 하면 좋죠. 와 심지어 저 이번에 뷰러도 새로 구매했거든요. 기존에 쓰던 게 낡아가지고 똑같은 걸로 다시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줬고요. 그리고 제가 디올에서 이거를 구매하면서 같이 구입한 짜자잔 싱글 섀도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스프링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이걸로 이제 좀 아이라인을 그려줘 보도록 할게요. 조금 오늘은 밑으로 그려주도록 할게요. 아니 근데 사실 제가 지금 계속 요즘에 들었던 생각이 이제 너무 날씨가 좋아지다 보니까 자꾸 이런 스타일의 메이크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봐도 조금 비슷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물론 그 속의 디테일함은 다르지만 그냥 계속 저를 이렇게 깊숙이 보시는 그런 분들보다는 정말 메이크업 튜토리얼만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기에는 조금 다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가지고 센 느낌의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데 아 오늘 이거는 진짜 봄 신상으로 하다 보니까 메이크업이 좀 다 화사한 느낌이고 그러려면은 조금 센 느낌보다는 물론 센 느낌을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더 이 제품이 돋보이는 거는 사실 이런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이런 메이크업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조금 센? 스모키스러운? 그런 메이크업을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결론은 이제 좀 새로운 메이크업을 가지고 오겠다는 노력하겠다라는 의미죠. 아이라이너? 근데 라이너는 진짜 신상이 없더라고요. 블랙? 그래서 그냥 이거를 가지고 왔어요. 아! 신상 있다. 이게 메포에서 이번에 새롭게 나온 아쿠아 XL. 요즘에 다 메포가 XL 뭐 아니면 HD, UHD 이런 거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아쿠아 XL 원래 이 제품도 있었는데 리뉴얼돼서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서 쓰는 리퀴드 라이너인데 제가 이 제품을 진짜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원래 기존에도 써왔기 때문에 제가 기존의 거를 좋아했던 이유는 스펀지 팁이 굉장히 단단했어요. 이 안에 내장 이 브러쉬가 아니라 스펀지 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단단해서 속눈썹
입과 점막 사이를 이렇게 콕콕콕 찌르면서 잘 채워줄 수 있었던 점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리퀴드 라이너로 점막과 모근을 채워주면 지속력이 굉장히 오래가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잘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품도 요즘에 써보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미 점막을 채워줬으니까 모근 부분만 좀 이렇게 콕콕콕 해서 찍어줄 건데, 이게 이번에 리뉴얼되면서 스펀지가 조금 덜 단단해졌어요. 그래도 뭐 다른 브랜드의 스펀지보다는 단단하긴 한데, 아쿠아 엑셀 같은 경우에는 지속력 때문에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마스카라도 새로운 게 없더라고요. 여기 위에다가 라네즈에서 이렇게 새롭게 나온 섀도우가 있거든요. 이거를 조금 이색만 쓰고 있어요. 이게 글리터 종류여가지고 이색만 쓰고 있는데 약간 소금 펄? 이렇게 해줬고, 제 입술? 입술은 뭐 오늘 이 고고 틴트를 사용해줘야 할 것 같은데, 모르겠다. 이게 나한테 너무 안 어울려가지고. 이 설은 정말 쓸 때마다 너무 간지러워. 이렇게 해줬는데 머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머리를 안 했거든요. 항상 이게 오프숄더가 이렇게 잘 돼 있다가도 그냥 화장할 때나 아니면 편하게 밥 먹을 때 그냥 이러고 먹지 않아요? 전 맨날 이러고 먹거든요, 그냥. 오늘 머리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질문을 많이 주셨던 그 앞머리 있잖아요. 그 앞머리 하는 방법을 같이 보여드릴 건데요. 그 앞머리가 너무 간단해서 사실 설명드릴 게 없었거든요. 그 앞머리를 하고 묶을 거긴 한데 웨이브가 살짝 들어가는 게 예뻐가지고 이렇게 정원 이런 데를 살짝 잡고, 또 거울 안 보고 하다 망하지 또. 이렇게 물결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사실 이거는 모양도 상관없어요. 그냥 너무 볼륨이 안 죽게 이게 웨이브만 들어가면 되는 거여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그냥 이거를 우선은 이 앞머리를 먼저 해줄게요. 이 앞머리를 먼저 이렇게 일자, 그냥 난 여기까지 자른 앞머리다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앞으로 쭉 말아요. 그냥 이렇게 쭉 말아요. 그럼 이렇게 말리잖아요. 우선 이렇게 냅두고 이쪽도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머리다 생각하고 이렇게 쭉 말아요. 이거는 긴 머리가 아니야, 짧은 머리야 생각을 하고 이렇게 쭉 말고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잡고 하나의 롤로 말 건데요. 대신 이렇게 여기까지 한 상태에서 이거는 조금 더 이쪽 바깥쪽으로 말리도록, 그리고 이것도 조금 더 이렇게 이쪽 바깥쪽을 향해서 말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 상태로 이렇게 둡니다. 뭐 이 상태에서 시간이 없다면은 드라이어를 쐬줘도 되겠죠? 저는 그동안 항상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이렇게 잡고 이렇게 그냥 바깥쪽으로. 다도 필요 없어요. 진짜 딱 묶었을 때 보이는 그런 부분만. 대충 묶어줄 건데요. 제가 예전에 제 두 번째 조회수, 인기 조회수인가? 거기서 머리 묶는 방법을 보여드렸었거든요. 근데 그거랑 진짜 똑같아요. 묶는 방법은 아직까지. 이거를 이렇게 밑으로 하나로 해주고, 그리고 이거를 반을 나눠서 바깥으로 접어주고, 이것도 조금 더 바깥으로 이렇게 접어주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묶어주면 돼요. 조금 더 만져주고, 아시죠? 머리 묶고 나서 이렇게 조금씩 빼주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차이입니다. 뒤에 삐져나온 것들은
뭐 실핀으로 해결해줘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이거 뜨거운 물 조금 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줘도 돼요. 그냥. 그리고 나서 이게 원래 저는 조금 창피하긴 한데 이 상태로 그냥 준비하고 주차장을 가서 거의 이제 미팅 장소 이제 딱 거의 다 왔었을 때 그 약속 장소 딱 왔었을 때 이걸 이렇게 풀러요. 그럼 훨씬 더 이거보다 볼륨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고정을 이렇게 시켜주는 거죠. 지금은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고데기로 여기만 볼륨을 좀 넣어줄게요. 조금 더 꼬리 쪽에 보이네요. 방금 딜 뻔했어. 지금 근데 지금 이 앞머리를 하기에는 조금 앞머리가 많이 길었어요. 사실 그 앞머리가 제일 예쁜 머리 길이는 원래는 거지존 길. 지금 저는 이제 길어가지고 넘어가잖아요. 원래는 약간 여기 코 안 닿을 때, 지금 저는 코로 넘었는데 코 안 닿을 길이 때쯤이 제일 이 앞머리를 했을 때 예쁘게 표현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앞머리를 사실 거지존 때 제일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은 사실 이거의 방향 자체가 이거는 이쪽으로 가고 이건 이쪽으로 가잖아요. 이 방향 그대로 살려가지고 앞머리를 말아주시면 됩니다. 이대로. 그러면 아까보다 이 볼륨 쪽이 훨씬 더 이렇게 뿅 이렇게 되면서 더 살아나요. 그럼 오늘 이렇게 저랑 같이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옷은 이렇게 오프숄더 입었고 밑에는 그냥 심플하게 청아 팬츠를 입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운동화를 신고 네 가방을 들고 갈 거예요. 그럼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좀 사계절 시리즈로 이렇게 신상들을 알아보는 그런 영상도 가끔 찍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네 항상 저의 생각일 뿐이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